푸바오는 똑똑하다. 그 다음에 푸바오는 예쁘다. 푸바오는 너무 귀엽다. 다자 완상하오. 我叫 장저웬. 我大熊猫的饲养员. 푸바오的爷爷. 我愿意 푸바오的健康, 还有 包家族的健康, 你们的健康, 你们的, 太感谢你们. 이번에 대만에는 처음 왔습니다. 처음 왔고요. 사실은 가보고 싶은 것도 많고, 대만의 문화도 많이 체험을 하고 싶었는데, 시간이 많지 않아서, 많은 활동은 못하겠지만, 오늘 영화를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최대한 안내 드리고, 그리고 팬들 많이 만나고, 네, 그리고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그러고 갈 계획입니다. 아직은 시간이 없어서 못 먹었고요. 두 가지 먹었습니다, 두 가지. 처음에 와서 마라하고 먹었고요. 그 다음에 흑당 버블티 먹었고요. 아주 맛있습니다. 항상 송바오랑 일을 같이 하다 보니까 함께 활동을 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저랑 송바오랑 교대로 이렇게 다니고 있는데, 나중에 송바오도 또 우리 대만 분들에게, 대만 팬들에게 인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송바오에게 여러분들의 안부를 다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푸바오는 똑똑하다. 그 다음에 푸바오는 예쁘다. 푸바오는 너무 귀엽다. 푸바오를 대하면서 사실은 푸바오가 안전하기만 바랬어요. 건강하게 자라기만. 왜냐면 판다라는 동물의 번식이 쉽지 않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잘 키우는 데만 집중을 했는데, 근데 푸바오가 저에게 굉장히 많은 행복을 주었고, 그리고 그 행복에 보답하기 위해서 또 푸바오에게 최선을 다했던 것 같아요.